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M 트럭입니다. 네. 뒤에 웅장한 멋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네, 스카니아. 일단 넘버 원이죠. 아직까지 넘버 원 자리를 붙이고 있는 스카니아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원쓰리 삼성 윙바디예요. 일반 윙이 아닌 삼성 윙바디. 21년식 1월에 등록하고 10m 당연히 20. 높이는 2,550. 그리고 1m 50cm가 올라갈 수 있는 삼성 윙바디입니다. 네, 아주 귀한 매물이고요. 당연히 오토죠. 네, 주행 거리도 엄청 짧아요. 26만 km. 밖에 주행하고 완전 무사고에 당연히 무진동 에어서스가 들어갔겠죠. 차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차 외관 한번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셨고요. 발판 깨질 거 되게 많으신데 이 차량 퍼펙트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식이 제일 많은 부분에 휠캡을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여기 당연히 스카니아는 요소수가 많이 먹습니다. 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케어4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AS 기간은 저희가 따로 문의 주시면은 따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알루미늄 연료통. 그리고 하부 상태도 끝내줍니다. 진짜 저게 위에 있는 철판이랑 아래에 있는 프레임 자체가 달라요. 철의 종류가 국산과 당연히 수입 외제차에 쓰이는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하부 보강도 엄청 잘 되어 있고요. 윙도 당연히 비싼 거 올렸죠. 예. 네. 윙 상태 보세요. 깨끗하죠. 진짜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정말 깨끗하고요. 2축 타이어도 좋고요. 3축 타이어도 좋고요. 축 타이어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축 타이어도 이 정도면은 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에어 단지, 키로수 대비 진짜 좋죠. 컨디션도 뭐 고무 빵빵하게 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좋고요. 각 축마다 에어서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뒤에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상승 윙바디들 일반 윙이랑 제가 차이를 한번 느껴봐 드릴게요. 조만큼 위에 상승할 수 있는 있어서 굉장히 적재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활용 용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봉들이 서스 재질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서스 재질은 아니에요. 네, 그 점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윙 까진 데 하나도 없습니다. 윙 컨디션 정말 좋고요. 차량 컨디션 퍼펙트합니다. 네, 완벽한 차량이고요. 뭐 신차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이 차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단지도 아우 크게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배터리 케이스도 이렇게 이쁘게 다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팟 자국들이 다 살아있죠.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에 들어왔고요. 정말 제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키가 177인데 182cm까지는 완벽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대표님? 아, 확실합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뭐, 결혼도 했고. 네. 지금 뒤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깨끗해요. 보시다시피 실내에 담배 냄새, 쩌든 냄새도 없고요.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냉장고는 여기 수납함이고요. 이쪽이 냉장고고 이렇게 냉장고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천장에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 있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무시동 에어컨 빼고는 다 달려 있습니다. 네. 무시동 에어컨만 달려 있고 이 차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1년 1월에 등록한 원쓰리 상승 윙바디 차량이고요. 스카니아 G450 450마력 차량이고 그 다음에 1m 52 상승이 되는 상승 윙바디이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26만 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신차 고려했던 분들은 이 차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EM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